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끝까지 가는 영화, 이선균, 조진웅 이 두 배우가 나오는 끝까지 간다 라는 영화 한번 수다 떨어 보겠습니다. 자, 이 영화 5월 29일날 개봉을 했었고요. 15세 관람과 그 다음에 111분짜리입니다. 현재 165만 정도 들었고, 이 정도까지 흥행할 줄은 몰랐는데, 입소문을 타고 슬슬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영화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뭐, 하이힐이라든가, 아니면 우는 남자, 뭐, 이런 것들이 더 흥행을 할 줄 알았고, 더 좋은 평가들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끝까지 간다 이 영화에 대한 평가들이 대부분 좋더라고요. 현재 그 좌석 점유율이 휴일에는 50% 정도 그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석 점유율은 그 한 타임에 한 상영관 안에 얼마나 관객들이 찾는가 그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더더욱 흥행을 점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여러모로 작년에 개봉했던 더 테러 라이브 그 영화가 많이 떠올랐고요. 뭐랄까요, 좀 비교할 수 있는 지점도 많이 있고 실제로 비슷한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과 아쉬움 모두 더 테러 라이브하고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를 드리자면, 제가 저번주에 결방을 했었잖아요. 6월 달에 이제 결방을 좀 하겠다 미리 예고를 드렸었는데 다음주에도 결방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6월 21일 날 그때도 결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트위터 쪽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팔로잉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꽃이 없어 꽃을 그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성희님, 그 다음에 류은 GT킴님, 그 다음에 박영규님, 그 다음에 소녀들아 건강하라. 이분이 저희 팔로잉 100번째 팔로잉 해주신 분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음할 때 직전에 확인해보니까 마담 조세핀 영어로 써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101번째 또 팔로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트위터 많이 팔로잉 해주시고요. 저희 지금 6월달 영화 페이지가 블로그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지금 굉장히 최신 개봉작들에 대한 저희 청취자분들의 평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엑스맨 신작이라든가 뭐 우리 졸리 여사가 나오는 말레피센트인가요? 그것도 써주시고 뭐 에너미 좀 등등해서 여러가지 최신 개봉작들 평가들 써주신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영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 끝까지 간다. 이 영화는 감독 각본 모두 김성훈이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2006년도에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작품을 하셨는데 거의 뭐 8년 만에 이제 신작을 만드신 거잖아요. 8년 동안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나봐요. 아주 작품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2006년도에 찍으셨던 데뷔작인가요 이게? 요거는 평단과 관객에게 모두 좀 쓴소리를 들었던 영화고 이 김성우 감독님이 이제 끝까지 간다 이 영화의 각본 감독을 모두 하셨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예측 불허의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랄까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예측 불허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소소한 유머라든가 액션에 있어서는 예측 불허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유머라든가 액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예측 불허한 영화를 만드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출연은 이선균 씨, 조진웅 씨, 이렇게 뭐, 투톱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선균 씨 분량이 조금 더 크죠.
이 영화가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되었습니다. 이 감독 주간이란 게 뭐냐? 아, 프랑스 감독 협회가 칸 영화제 활동 안에 이제 비경쟁 부분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프랑스 감독들이 거기에 이제 선정됐는데 이제 비평가와 관객들 모두에게 참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소개하는 게 취지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이 영화 사실은 작년에 저희 청취자 산사추님께서 블라인드 시사회에 참석을 하셔서 그때 저희 영화 페이지 쪽에 남겨주셨던 했죠. 그때는 엄청난 악평을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영화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악평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목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리고 거의 편집도 거의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로 이제 이성균 씨가 주연을 맡았었다. 그래서 저도 이성균 씨의 차기작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게 됐었죠. 그 다음부터. 그런데 막상 이 끝까지 간다. 이 영화 개봉하고 보니까 너무 평가들이 좋은 거예요. 다른 청취자분들이 직접 이 개봉한 블라인드 때 말고 5월 29일날 개봉한 이 영화들 보고서는 다들 아, 재밌다. 요 근래에 본 영화들 중에서는 제일 꼽고 싶은 영화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깔끔한 영화다. 마치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표적의 원작이죠. 프랑스 영화 포인트 블랭크. 아, 그 영화처럼 깔끔한 그런 영화다. 이런 말씀해주셔서 저도 흥미가 갔었고 산사추님도 다시 한번 이 개봉작을 보았더니 그때 그 블라인드 시사회 때보다는 재편집을 더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제 촬영도 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그런 대중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대중들이 조금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후반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후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영화 여러분들이 정말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오락 영화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대중 영화입니다. 뭐 어떤 영화들은 정말 우리 인생에 뭐 교훈을 준다거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영화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순수한 의미에서의 대중 영화, 상업 영화 이런 영화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갑죠? 이런 영화 보면 말이죠.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오락적으로 즐겁게 감상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터럴 라이브라는 그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처럼 뭐랄까요? 긴장감, 속도감, 리듬감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더테러 라이브보다는 조금 더 유머와 액션이 더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도 갑자기 유머가 딱 나오고 근데 그 유머가 잘 또 먹혀 들어가고 저는 굉장히 긴장감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빼고 모든 관객들이 다 웃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이성균 씨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그런 식의 유머가 정말 예측 불허의 그런 유머 타이밍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유머도 섞여 있어서 영화를 보시는 주요 관객분들이 간간이 정말 큰 소리로 웃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더 테러 라이브 때처럼 어떤 세부적인 이야기 전개라고 해야 될까요?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결말도 조금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후반부는 좀 아쉽다 이 영화에 그런 평가들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전반부가 워낙 속도감이 있고 긴장감이 정말 높았기 때문에 전반부에 비해서 약간 아쉽다는 거지 정말 후반부에서 뭐 영화가 망가질 정도로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그 이성균 씨가 그 위험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면서 또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주게 되죠. 그리고 연출, 편집, 음악도 굉장히 속도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산사추님, 우리 청취자 산사추님이 말씀 따나
제 편집, 제 촬영까지 불사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들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조진웅 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조진웅 씨가 등장하면서 가해자였던 이선균이 이제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또 줄거리를 소개 안 드렸군요. 계속 이렇게 까먹네요, 줄거리. 자,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선균 씨는 상습적으로 상납을 받는 비리 경찰입니다. 형사예요. 어머니가 죽은 입관을 해야 되는 그날에 뭐 경찰청의 어떤 내사팀이 이제 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납받은 장부라든가 돈이라든가 그것을 감춰야 되는데 상주가 자리를 뜰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걸렸으니까 급하게 차를 이동해서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증거들을 옮겨야 되니까. 근데 그 가는 길에 뺑소니 사고를 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 시체를 자신의 차에 트렁크에 싣고 시체 유기를 하는 거죠. 시간 내에 경찰서에 도착을 못해서 그 내사팀한테 부정과 비리의 증거들이 이제 발각되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죽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뺑소니 쳤던 그 사람이 바로 경찰에서 뒤쫓고 있던 수배를 한 그런 범죄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 인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내가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은근히 협박조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점차 흘러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뭐 아시면 되겠죠. 이 영화는 뭐 세세한 줄거리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성균 씨가 사고치고 비리 경찰인데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이성균 씨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뭐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계속 하던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전반부에는 그렇게 이제 이성균 씨의 위험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조진웅 씨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 이 뺑소니 치고 비리 경찰이었던 이 가해자 이성균 씨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협박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조진웅 씨로부터 이제 협박을 받게 되고 어떤 뭐 지시를 받게 되고 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점, 가해자였던 이성균 씨가 피해자가 되면서 또 이야기의 어떤 리듬감이 약간 변하게 되는데 가해자였다가 피해자로 전환되는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개연성. 그것이 좀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약간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는 하정우 씨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당합니다. 귓속에 폭탄이 들었다고 그렇게 협박을 당하게 되죠. 뭐 다리를 폭파시키든 그것은 사실 하정우 씨 개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하지만 내 귓속에 폭탄이 있다. 내말안 들으면 당신한테 있는 그 폭탄을 터뜨리겠다. 심지어 하정우 씨 옆에 있던 경찰이 죽어나가죠. 그 폭탄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위협이 스크린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이 관객들에게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는 그런 설명은 좀 부족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성균 씨 연기가 너무 좋아서요. 전체 이야기 혹은 설정에 있어 부족한 부분들이 이성균 씨라는 연기자의 연기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화를 볼 때에는 뭐 그렇게 큰 거부감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점부터 이제 가해자였던 이성균 씨가 피해자가 되는 그 지점부터 약간 리듬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리듬감이 바뀌면서 전반에 비해서 살짝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후반부가 지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관객분들은 이 지점,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이 지점부터 조금 납득을 못 하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을, 그런 악평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것은
전반부하고 후반부에서 그 액션의 비중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 전반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액션의 비중이 없습니다. 근데 후반부 조진웅 씨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영화의 액션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오락적인 요소를 또 한 가지 던져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좋았다. 뭐 액션 얘기가 나와서 또 이 영화에서 액션 혹은 뭐 폭발 장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도 뭐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로 크나큰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장면 혹은 뭐 이상한 설정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후반부에 이제 아파트 신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된 것처럼 보이고 이성균 씨가 자수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설정이 등장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여튼지간에 이제 그런 장면 후에 계속해서 그 아파트에서 이제 액션 신들이 막 이어지죠. 물론 그 액션 자체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었고요. 그런데 그 액션을 이끌어내기까지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혀 설득력 없고 개연성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그 한 장면, 한 설정 그것을 등장시킨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뭐 제가 마음에 안 들어봤자 뭐 하겠습니까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 장면에서의 액션씬은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액션을 위한 장면이었다, 그거는. 정말로. 액션씬을 한번 왕창 찍어봐야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전개시켰다는 것이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국 영화의 정말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액션 강박증.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긴 분량으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뭔가 좀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액션 강박증.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에 대한 어떤 과도한 집착이 부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그 장면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그 후반부에는 이대로 끝났으면 좀 아쉽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만 또 그런 식의 결말은 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액션 장면들이 좋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트위터 쪽에 액션에 대한 그 리트윗을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글을 쓴 것도 하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인가요? 어젠가 그 외국 평론가의 그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 외국 평론가의 그 글을 봤는데 그 글에서는 한국 영화에서 액션 신들의 어떤 폭력성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영화는 말이죠. 그러한 지적을 아주 훌륭하게 비켜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액션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건 그 액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액션 씬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정이 약간 무리였다는 거죠. 자, 이 영화에서는 어떤 화려한 연출, 어떤 복잡하고 아름다운 액션 구성 이런 건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카메라 막 흔들면서 뭐 현란한 연출 있잖아요. 카메라 워킹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상황에 맞는 간결한 액션들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좀 둔탁한 느낌, 타격감, 충격이 느껴지는 그런 묘사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또한 그것이 비교적 관객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본 시리즈 이후에 카메라만 흔들어내던 그런 액션 연출에서 연기자들이 실제 서로 맞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얼마나 더 관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션이 얼마나 치열하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액션이 얼마나 타격감이 있느냐 이것을 카메라는 거의 고정시킨 채 그렇게 액션씬을 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인물의 표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성균 씨와 조진웅 씨의 두 인물의 상반신뿐만이 아니라 이 하반신까지 몸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 화면에.
그리고 카메라는 거의 흔들지 않고, 그러면 그 고정된 화면 속에서 이 두 연기자가 뭐 팔동작하고 발동작하고 이런 싸우는 것들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관객들에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방법으로 정말로 쫄깃하면서도 재미있는 액션을 보여주기가 힘들죠. 이게 힘들기 때문에 다른 액션 영화들 같은 경우는 막 카메라 막 흔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화면인지, 얘가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지 발을 내밀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카메라를 막 흔들면서 그렇게 막 속이고 있는 거죠. 힘들게 찍기 싫으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 점에 있어서 정직한 그런 액션 장면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는 그 조진웅 씨하고 이성균 씨의 어떤 화장실 격투,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균 씨가 뺑소니 사고를 쳐서 죽인 그 사람의 동료를 이제 이성균 씨가 쫓아가게 되고, 이 동료는 이제 도망치게 되죠. 그때 이제 골목 추격신이 나오는데, 제가 추격자 편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때 그 도망치는 그리고 쫓아가는 사람의 몸 전체를 보여줍니다. 카메라는 흔들지 않고 카메라가 거의 고정된 상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치는 쫓아가는 사람의 몸 전체를 보여주니까 아 얘가 정말 도망치는구나. 젖먹대 힘을 다해서 그런 것들이 관객들에게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 추격신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거의 한 10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머리 위에서 땅 아래를 보면서 원거리에서 촬영을 한 거죠. 그 고정된 카메라 안으로 두 인물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액션들을 취하는 거죠. 이때에 그 액션이 느리거나 속임수를 쓰면은 관객들에게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는 정말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뭐 소품이라든가 인물들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화면에 스크린에도 그 긴장감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화면 구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두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에서 이제 막판에 그 김두한하고 마지막 끝판왕하고 이제 붙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인물들의 배우들의 머리 위에서 그 액션을 찍어주죠. 그리고 신세계라는 영화 작년에 개봉했었죠. 그때도 엘리베이터 씬이 있잖아요. 황정민 씨 그때도 머리 위에서 그 엘리베이터 안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는 거의 움직이지 않죠. 뭐 가끔 이렇게 각도만 조금씩 움직이고 그때도 액션을 속일 수 없는 거죠. 자, 물론 이 영화에서는 말이죠. 그 화장실 격투 하는 그 장면 말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골목 추격신이라든가 뭐 도로 추격신 같은 경우는 정말 짧은 몇 초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액션이 분량이 길어도 지루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맨 오브 스틸인가요? 그 액션 엄청 길거든요. 막 싸우고 하는 게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액션 분량이 짧아도 어떻게 그 액션을 화면에 담는가에 따라서 임팩트가 관객에게 전해지는 그 임팩트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 영화는 제가 언급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긴 액션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쫄깃한 그런 느낌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트위터 쪽으로 추천을 해주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성룡의 쾌찬차, 비룡맹장이라는 영화들이 있는데 소녀들아 건강하자 님이 추천해 주신 거군요. 이분이 추천해 주신 두 영화 쾌찬차와 비룡맹장에서 성룡과 베니라는 그런 액션 배우가 있는데 이 두 배우의 1대1 격투 시연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죠.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액션 장면 그리고 액션 구성 이런 것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혹시 뭐 물론 이게 액션도 영화처럼 취향을 타는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저같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같은 그런 액션관이라고 할까요?
액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이 두 영화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쾌천차하고 비룡맹장에서 마지막 결투씬 혹은 베니와의 1대1 결투씬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그 영상이 뜨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영화에서 또 좋았던 점은 정말 예측 불허의 어떤 폭발 씬들이 나온다. 정말 그 감독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예측 불허의 그런 폭발 씬들이었습니다. 뭐 이 영화에서 유머를 다루는 그런 특징이기도 한데요. 정말 예측 불허죠. 경찰서 안에서 어떤 폭발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폭탄이 터질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죠. 그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도 또 관객들도. 하지만 그 폭발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엄청나게 큰 폭발이거든요. 그것을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의 반응을 통해서 관객들을 안심시켰다가 후에 놀래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 뭐 그런 것들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그런 씬이 하나 나오고 나중에 저수지 두 개 있던 차량이 폭발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이게 모두 어떤 사고와 타이밍을 예측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이 있었고 더 사실감이 느껴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기자들에 대해서 조금 짧게나마 말씀드리자면 이성균 씨는 정말 뭐랄까요? 어떤 비슷한 패턴의 연기, 어떤 비슷한 패턴의 캐릭터들을 계속 연기하고 있죠. 뭐랄까요? 좀 찌질한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좀 내지르는 그런 발성으로 계속 연기를 하고 있죠. 짜증내는 그런 연기. 정말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말이죠. 이성균 씨의 이러한 연기가 정말 지루하게 느껴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묘하지 않습니까? 계속 좀 비슷한 패턴 연기를 보여준 것 같고 비슷한 인물 캐릭터를 만든 것 같은데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감독들이 그 배역에 잘 맞는 연기자를 섭외한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하여튼 이 영화에서도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성균 씨가 맡은 캐릭터는 가해자로 나옵니다. 비리 경찰이고 뺑소니 쳤잖아요. 그럼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이성균 씨가 이 인물을 연기하면서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묘한 힘이 있는 그런 배우 같습니다. 정말 맨날 좀 비슷한 패턴 연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이성균 씨가 막 손을 막 떠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흥분을 하고 정말로 화딱지가 나니까 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패턴, 비슷한 연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 미세한 그런 디테일한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는 그런 연기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진웅 씨가 나옵니다. 제가 평소에 조진웅 씨에 대한 그런 느낌은 뭐였냐면 좀 과한 몸짓, 과한 표정, 과한 감정을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배우다. 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견이겠죠. 저만의 생각이겠죠. 조진웅 씨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비교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그 배역에 딱 맞는 그런 악한 모습을 오버하지 않고 그렇게 연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배우가 누구 하나 특출나게 도드라 보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 융화되고 또 전체적인 이 영화에서 잘 어우러지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더 테러 라이브와 같은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었다.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도 정말로 전체적인 긴장감은 좋은데 세부적인 설정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좀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초반에 그 시체가 이제 환풍 통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 형사 정반식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이 동료 형사가 어떻게 이성균 씨를 쫓아서 묘소까지 찾아왔는가 뭐 그런 것들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많네요. 자, 그럼 블로그에 떠넣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조진웅 씨가 이상균 씨가 속해 있는 강력반에 내사팀이 찾아온다는 것을 미리 귀뜸을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줬을까? 라는 것이 조금 확실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베푼 거잖아요. 어떤 영화 속에서 한 인물이 다른 인물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왜 해줬을까? 물론 이 전체적인 영화에서는 중요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좀 미세한 이야기, 미세한 설정에 있어서 약간 좀 의문이 가는 정말 왜냐면 조진웅 씨가 정말 나쁜 놈으로 나오거든요. 그 나쁜 놈이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블로그에서 제가 써놓을게요. 아쉬운 점은 너무 이게 많아서.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더티 라이브 때처럼 이 영화는 이러한 아쉬운 지점들이 크게 영화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속도감이 있고 리듬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화 대중들이 쉽게 빠져들고 또 쉽게 즐길 수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블로그 찾아오세요. 결말 씬에 대해서도 잠깐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균 씨가 처음에 가해자였다가 이제 피해자로 바뀐다고 영화 속에서 그렇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환되는 거죠. 설정이. 그렇게 이제 피해자가 됐으면 피해자는 뭔가 보상을 받아야 하잖아요. 뭐 억울한 상황이 있었으면 그 억울한 상황이 풀린다던가 살인 누명을 썼으면 그 살인 누명에서 벗어난다든가 뭐 이러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피해자로 바뀐 이성균 씨한테 생각보다 정말 예측 불허의 큰 보상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묘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왠지 모르게 그 피해자한테 뭔가 보상을 정말 큰 보상을 해 주는 그 장면에서. 근데 과연 이게 좋게만 볼 것인가 라는 점에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성균 씨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예요. 비리 경찰이고 뺑소니를 칩니다. 물론 이제 그 뺑소니에 대해서도 영화 속에서 설명이 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시체를 함부로 빼돌리고 한 거잖아요. 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 악한 자가 보상을 받게 된 셈입니다. 상습 상납을 받고 뺑소니 치고 사체 유기하고 묘소 파헤치고 동료를 죽게 하고 친구를 죽게 하고 이러한 이성균 씨에게 큰 보상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악한 일에 대해 이 영화가 뭔가 좀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말씬을 보나면 이성균 씨가 맡은 인물이 정말로 더 좋은 삶을 살게 되겠구나 라는 기대보다는 얘가 이 돈으로 더 나쁜 짓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면죄부를 던져준 것 같아서 그 지점은 좀 찜찜했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이성균 씨보다 더 나쁜 조진웅 씨가 나오죠. 그리고 이성균 씨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액션 씬에서 먼저 자수를 하려고 했기도 했지만 하여튼 좀 뭔가 좀 찜찜한 그러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영화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감상하시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이 부분을 뭐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자, 이 영화 총평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작년에 개봉했던 더 테러 라이브와 매우 비슷한 그런 구석이 있는 영화입니다. 긴장감이 쩔고요. 속도감과 리듬감이 살아있고요. 정말 대중적으로, 정말 오락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한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
비슷한 지점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미세한 이야기 전개, 그다음에 설정에 있어서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결말에 있어서도 약간 윤리적으로 약간 찜찜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잘 만들어진 상업 오락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개인적인 감성을 곁들이자면 액션 장면 그리고 액션을 담아내는 연출, 폭발씬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방송했던 더 테러 라이브 편을 들어봤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었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더 테러 라이브는 다 좋은데 뭐 좀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미세한 설정에 있어서 구멍이 나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게 그것이 조금 큰 흠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더 테러 라이브의 결말은 그 이전에 이 영화 혹은 그 인물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해야만 그 결말 씬도 감정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눈물을 흘리던가 그런 식으로 결말 자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꽉 차 있는 결말이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 영화 끝까지 간다 같은 경우는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이 배우의 연기 자체가 관객들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매력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감정이입을 시킬 장면을 만들어주던가 그것의 분량을 할당하던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성균이라는 배우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관객은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점에 있어서도 약간 조금 더 테러 라이브와 비교할 수 있고 대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제가 좀 잘난 척을 많이 하면서 방송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저희 다음 주 6월 21일 결방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블로그 찾아오셔서 6월 영화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고 이미 써져 있는 댓글들 보시면서 영화 선택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이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 만약 계시다면 이 영화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극장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뭐 나중에 VOD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액션 장면, 그다음에 폭발 장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큰 화면으로 큰 소리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감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꼭 극장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나중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계속 결방을 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